네, 연구사님, 이 시설 재배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시설 풋고추도 한여름 노지 재배보다 관리할 때 수고가 좀 덜할까요?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 재배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시설 재배가 나을 수 있겠지만 시설 재배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재배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고추는 아주 심기 후에 바로 터널을 만들어서 활작을 촉진시키고 지온 20도씨 이상, 야간에도 18에서 20도씨가 되도록 합니다. 아주 심기 후에 활착이 되면 주간에는 20에서 25도씨, 야간에는 15도씨 이상, 지온은 18도씨 이상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고추는 수분에도 민감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추는 뿌리가 얇게 뻗는 청근성 작물로서 건조와 다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수량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으면 병해를 입을 수 있어서 다습을 피해야 합니다. 시설용 관수 방법은 직경 3에서 4mm의 전적 호수나 분수 호수를 이랑 한 가운데에 설치해서 관수하면 되는데요. 관수량은 3에서 4일에 1회 정도로 하고 3.3제곱미터당 15리터가 적당하지만 날씨나 토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육 상태나 토양의 건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골재는 파이프형 철골재를 사용하고 피복자재는 누적필름이 광 투과율이 높아서 좋은데요. 자연광만으로 광량이 부족할 때는 인공광원을 이용해서 광량을 보충합니다.